자, 수투 RPM 179번 한번 볼게. 두 함수 fx에 대해서, fx, gx에 대해서 옳은 걸 골라라. 자, 먼저 기읍. fx랑 fx 플러스 gx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면 gx도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냐? 자, 얘를, 이 좀 복잡하게 생긴 얘를 hx라고 놓고, 그럼 fx랑 hx가 모두 x는 A에서 연속이야.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네. 얘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면, 그럼 나한테 지금 GX가 연속이냐 보니까 GX는 HX에서 뭐를 뺀 거야? FX를 뺀 거지. 그래서 FX랑 HX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데, 이 연속함수와 연속함수를 뺀 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냐 묻는 거죠. 자,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 다항함수, 다항함수 빼기 다항함수는 다항함수지.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여기에 보면 fx랑 gx가 x는 a에서 연속이면 상수를 뺀 거나 두 함수를 더한 거나 두 함수를 곱한 거나 두 함수를 나눈 건 연속이다. x는 a에서. 근데 나눈 것만 분모가 0일 때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럼 fx랑 gx가 아까처럼 모든 실수에서 fx랑 아까는 fx랑 hx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었잖아. 그러면 hx에서 뭐를 뺀 거? fx를 뺀 거. 얘도 당연히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맞네. 그 다음 니은. 자, 함수 gfx가 g합성 fx가 x는 1에서 연속이면 함수 fx도 x는 1에서 연속이냐? 자, 이 뭔 말이냐면 x는 1에서 내가 f를 타고 갔다가 g를 타고 갈 거야. 자, x는 1에서 f를 타고 g를 타고 갈 건데, f를 타고 g를 타고 갈 건데 연속이려면 1의 양의 방향, 1의 음의 방향, 1을 다 봐야 되잖아. 그래서 얘가 결국 F를 타고 G를 타고 간 게 결국 마지막에 연속이 됐대. 그 말은 이 값이 어떤 A로 같아졌다는 얘기야. 근데 그때 나한테 그러면 F만 탄 거, X는 1에서의 FX가, 그러니까 F만 탄 니가 결국 연속이냐고 묻는 건데, 그럼 니 값이 과연 별로 갔느냐 묻는 거잖아. 꼭 그렇진 않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수 있잖아. 네가 간 거는 결국 1인데 너는 뭐 마이너스 1 이럴 수도 있지. 다를 수도 있잖아. 오, 그려볼까? 자, F 함수를 그려보면 F 함수가 예를 들어서 F 함수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일 때 마이너스 1이라는 뭐 상수 함수고, 그 다음, 아, 지금 얘가 내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네? 왜 그랬을까? 1을 플러스 1, 얘를 마이너스 1 하자, 그냥. 안 헷갈리게. 그 다음, 얘가 1이고, 0일 때 딱 1일 때는 0인 거야. 1의 양의 방향, 1의 음의 방향이니까. 뭔 소리야? 자, 1의 양의 방향일 때는, 1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는 양, 1. 1의 음의 방향일 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뭐 관심도 없네. 얘는 지워지는 거고. 마이너스는 관심도 없어. 이럴 땐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럴 땐 딱 0.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fx야. 근데 gx는, gx 뭐 상관 있나? 뭘 때? 1의 양의 1보다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랑 0일 때가 다 1이면 돼. 그럼 뭐 이렇게 생겼으면 되겠지. gx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그럼 봐, f를 탄 거는 f에서의 1의 양의 방향은 1이고 1의 음의 방향은 마이너스 1이고 1일 때는 0인데, 그게 다시 g를 타는 순간 1의 양의 방향은 1이고 1의 음의 방향도 1이고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 1도 1이고 1도 1이고 0도 1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다, 이게 결국 합성함수. 얘가 뭐야?
이 합성함수는 결국 1로 다 갔는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F에서의 F에서 지금 1의 양의 방향과 1의 음의 방향과 1이 다 같진 않으니까 F에서는 연속이라고 할 수 없죠. 알겠지? 중요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넌 틀렸다. 자, 디귿도 두 함수가 fx, gx가 x는 1에서 연속이면 f 합성 gx도 x는 1에서 연속이니 자, x가 마찬가지 또 1, 양, 1, 1을 보는데 얘가 이번엔 g를 타고 얘가 f를 타는 거야. 그러면 어차피 gx는 x는 1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네가 같은 별표로 가는 거야. 근데 나는 fx가 x는 1에서 연속인 줄 알지. x 지금 내가 얘가 마지막 얘가 다 같으려면 fx가 x는 별표에서 연속이어야 해서 네가 다 같은 하트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아는 건 fx가 x는 1에서 연속인 것밖에 모르거든. 이해했나? 예를 들어서 얘는 또 굳이 얘기하자면 gx의 함수는 x가 1의 양의 방향에서나 1의 음의 방향에서나 1에서나 요렇게 생긴 함수라 하자. 요렇게 다 연속이야. 그럼 얘 다 어디로 연속이니? 저 y는 x니까 1로 다 연속이지. 근데 f 함수는 1에서 끊어졌어. 1에서 요렇게 아이고 이렇게 1로 하면 헷갈리니까 이 y는 2x라고 할게. 그럼 얘가 2니까 얘가 어디로 가는 거야? 2로 가는 거지. 근데 fx라는 함수는 2에서 이렇게 끊어졌어. 그러면 이 하트가 얘는 뭐 얘가 3이고 얘가 2라고 해보자. 그럼 얘는 3으로 가는데 1의 양의 방향에서 2의 양의 방향이니까 2의 음의 방향이니까 그 다음 얘는 뭘로 가? 2로 가고 얘는 2로 가고 그래서 같지 않으니까 연속이 아닌 거잖아. 알겠어?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넌 틀렸네. 답은 기획이다.